네, 안녕하세요. 박정화 회계사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강의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OT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겠죠, 아마도. 그래서 저는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보고요. 페이지가 그래도 한 6페이지, 한 7페이지쯤 되는데 OT를 제가 10분 정도, 여러분이 길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짧게 10분 정도 압축적으로 할 건데 아주 빠르게 제가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계사이고 세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3일 회계법인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제일 큰 기관인데 회계법인 중에서 쭉 근무를 했었고, 뭐 국가공인시험 출제도 했었고, 그다음에 책도 썼습니다. 상당히 많이 썼고요. 상당히 많은 강의들을 했습니다. 뭐 국세청, 뭐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등 강의를 했고 또 하고 있고, 지금 소속은 뭐 상지 회계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 화장품 회사의 사외사. 화장품 회사 하니까 또 없어 보이나? 아무튼 예, 상장을 앞둔 화장품 회사의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에 있고, 금융연선이라는 거죠. 사실 뭐 다른 거는 다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실 텐데 이 금융연선은 제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 신용분석사가 금융연선에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 강사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1200명인데 그중에서 또뭐 민망하지만은 또 그래도 뭐 요즘에 피할 시대니까 8명 상을 줬거든요. 제가 우수 강사라 뽑혔고, 그래서 회계학 쪽은 제가 거의 뭐꽉 잡고 있다 하면 좀 민망하지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강의를. 그래서 그쪽이랑 뭔가 좀 연계가 돼 있다. 뭐 자세한 얘기를 제가 못해요.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는 진짜 수업 시간 때 하고, 그쪽에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쪽에서 신용분석사를 출제를 하고 있더라. 신용분석사, 뭐 제가 이걸 다 읽으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신용분석사가 뭐냐면은 신용을 분석하는 게 내가 이제 은행인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요놈들한테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신용을 체크한다. 신용을 뭐 분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회사를 분석하고 또는 뭐 이쪽 뭐 개인을 뭐 분석을 하면서 신용 등급 같은 것도 이제 결정을 하겠죠. 보수적으로는. 그래서 신용 위험을 체크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뭐 전문가입니다, 물론. 여기 쭉 보시면은 뭐 금융연선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 아까 했던 그런 얘기고, 은행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위험분석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여신심사요.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있어요. 신용분석사하고 여신심사요. 그리고 신용위험분석사. 이세 가지 중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신용분석사가 가장 기초가 된다.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신용분석사 책을 사잖아요. 금융연선 책에서 이제 시험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이만큼 돼요. 이만큼 되는데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다만 제 기본 이론 때한 100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것이고 문제 풀이 때 40시간 정도 강의해서 전체 한 140시간 정도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서는 야, 140시간 장난 아니네. 또 사람에 따라서 내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해봤는데 140시간이면은 한 과목도 안 된다. 회계사 시험에 그 중급회계라는 그 회계학 전체에서 한 일부분이 있는데 그쪽만 해도 한 140시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은. 근데 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높아요. 페이지가 거의 뭐안 세봤지만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제 강의할 때는 뭐 당연히 압축해서 강의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140시간 정도면은 뭐 완전히 수석을 할수 있을 정도로 다할수 있습니다. 압축 강의가 되겠지만은 다른 교육 기관에 비해서는 더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특징 뭐 계속 은행 얘기 나오겠죠? 은행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기업 금융 쪽입니다. 개인 금융이 아니라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외환 전문역 세 가지 요거는 뭐잘안 보고 신용위험분석사에서 세 가지가 메인인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상당히 얘도 공부가 좀 빡시다.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뭐 나머지는 뭐 아까 말했지만 가장 뭐 기초가 된다고 했지만은 그런 걸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은행에서 재직 중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장 선호하고 또 실제로 응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응시의 뭐 비율 같은 건좀 이따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1년에 시험은 3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뭐 지금 창궐을 해가지고 좀 빡신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을 못 봤지 않았냐 할 때, 요때는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응시를 다 하고 시험도 다 끝났는데 요 뒤에 시험은 6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코로나가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 번 시험을 보는데 혹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연기의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6월 정도면 잡힐 거기 때문에 아마도 뭐 희망사항이겠지만 정상적으로 응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응시 자격은 없어요. 그냥 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고 필기시험, 객관식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 주관식이 아니고 오지선다입니다. 아, 그건 좀 바뀝니다.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다. 뭐 다른 준비물 같은 것들은 사실 뭐 설명할 건 없는데 이 계산기가 필수다. 왜냐면은 이따가 과목들이 있을 텐데 회계학 과목이 절반 이상입니다. 거의 한 70%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하고 회계랑 뭔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한 70%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검정시험의 일부 면제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뭐 각자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또 각자 보라 하면 또 안 보거든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위원소는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신용무속 집합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하고 그저께도 이거 하고 왔거든요. 아무튼 거기 있는데 강의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수료하면은 1차 시험 면제야. 잘 봐야 됩니다. 2020년 같지만 2002년도야.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래서 아 이거 옛날 얘기구나. 필요 없는 거. 응?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엔 그랬다.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죠. 이거 듣는다고 그들이 다 아는 게 아닌데 근데 옛날에 수업만 들으면 다 해주던 시절도 있었다. 그 옛날 정말 호랑이에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 역시 잘 없겠지만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 그럼 1부는 면제인데 1부하고 2부 두 개가 있는데 1부는요. 1부는 거의 다 회계학입니다. 그냥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1부는 완전 회계학인데 당연히 회계학의 도사, 회계사들은 당연히 이걸 뭐 면제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예외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합격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1부, 2부가 있다라고 했는데 부분 합격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사람 없지만 나는 2부부터 보겠어. 그런 사람이 뭐 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럼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1부만 보겠어? 2부만 보겠어? 아니면 둘 다 보겠어? 다 되는 겁니다. 부분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다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1부만 시험을 붙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부만 시험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해주는 건 아니고 2년 안에 붙어야 돼. 2년 안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죠? 연수 제한 기간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붙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은 최대 이제 3번까지 더 응시할 수 있다. 네 번째 계속, 세 번째 계속 떨어졌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부 붙고 2부 할 때 3번 계속 떨어졌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부분 합격이 되지만은 완전히 뭐 영원히 뭐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 2년 안에 붙어야 되겠다. 됐습니다. 뭐 여기 있는 뭐 가로는 뭐 극히 드문 뭐 회계사 얘기니까 뭐 필요 없는 얘기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60점, 60점, 70점이 아닙니다. 60점만 넘으면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평균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60점일 필요는 없고 평균이고, 그 다음 꽈락 제도가 있죠. 거의 모든 시험은 다 꽈락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균은 80 넘어가는데 한 과목이 37점이네 떨어지는 겁니다. 꽈락은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메인이 되겠죠. 여기가 메인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일단 제가 아까 말했어요. 1부, 2부가 있는데 1부 쪽은 사실상 회계학이다. 저 같은 회계사들은 뭐 당연히 쉬운 과목이겠지만 근데 이제 회계학이라는 게 회계를 처음 접하면 장난이 아니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티비잖아요. 메이트 써 있지만은 그 회계학이 따로 있어요. 기초 과정. 그래서 인스티비에서 신용무속사 종합 과정을 듣게 되면은요. 이게 기초 과정도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 기관에서는 그런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회계학이 있는데 뭐 기초가 있어 하는데 여기 회계학이요. 회계를 안다는 전자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저와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사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스티비 종합과정에는 이 기초과정이 있으니까 그 종합과정 같은 게 상당히 뭐 좋은 것 같아요. 결합회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계학입니다. 중급회계라고 얘가 얘기해 갑시다. 중급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있고 그럼 제가 회계학의 체계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또 회계를 아예 또 모를 수 있으니까 회계 원리라는 게 있고요. 회계학에는 중급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도 한 뭐가 있겠어요? 고급이겠지, 고급.
그럼 회계 원리라는 건 뭐 어감상 느낌이 오겠지만 이제 기초입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여기 이제 회계 기초 과정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계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그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강의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고 추천드립니다. 13시간, 14시간 추천드리고 그리고 너무 길면 뭐 2배속 같은 거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뭐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 보고 그다음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학점 은행제 이런 것도 학점이 또 그 이수가 또 돼요. 이거 신용서 따게 되면은 학점 은행제 이런 거 할 때 학점 은행제 할 때 이제 학점도 또 인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뭐 20차 학점인가 뭐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뭐 좋은 자격증이고 또 나름 뭐 쉽진 않다 어려운 자격증이고 상당히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이다. 이거는 사실 뭐냐 이 결합회계는 이거는 사실 지금 얘기해도 좀 모를 텐데 뭐 지분법 뭐 연결 합병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물론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먹겠지만 뭐 처음 든 사람은 뭐야 합병은 들어봤는데 나머지 모르겠어 할 텐데 좀 뭔가 특수한 좀 어려운 것들 공부하는 거고 이게 사실 제가 말했던 고급 회계 쪽입니다. 고급 회계 쪽이야. 뭔가 어려운 것들 다 모아는 거구나 그게 그거고 특수회계는 뭐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중급 회계입니다. 사실상 중급 회계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 중급 회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 법인세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건설회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공부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2부 쪽에서는 이것도 물론 회계이긴 하지만은 약간 좀 어려운 회계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재무 분석이 재무제표 분석인데 재무 비율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무 비율 들어보셨죠? 부채 비율, 영업 이익률 하면서 분모 분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 분석하는 거 그거 공부하는 게 또 있어요. 뭐 책으로 치면 이것도 한 500페이지 될 것이고 그래서 재무 비율 공부하는 것이고 공식을 잘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다음 현금흐름 분석은 이제 우리 회계 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그 현금흐름표 공부하는 게 현금흐름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캐시 현금을 공부하는 거죠. 상당히 뭔가 어렵고 재밌겠죠. 회계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 중에서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그다음에 이건 또 뭐냐 정말 많은 것들 공부하고 있죠. 아직도 안 끝났어. 얘는 거시경제하고요. 경영학 공부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학이라는 것은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는데 이 거시경제 일단 미시경제는 다행스럽게 안 배우는데 걔네들은 이제 가격 결정 이론 우리 가격이라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나는데 그런 거 안 배우고요. 거시경제 뭐 물가 금리 환율 재밌겠죠.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해두면은 물론 자격증 따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부해두면은 나중에 경제신문 볼 때 그다음 뭐 주식 같은 거 할 때 다 도움을 받습니다. 야 주식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거시경제 공부하는 거고 경영학은 뭐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 뭐 경영학에 등장하는 이제 각각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야 이게 뭐 공부하면 도움 될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누가 무슨 어떤 학자가 무슨 이론을 냈다 마이클 포터가 뭐 파이포스 모델을 냈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좀 재미없는 그 이론들 좀 배우는 것들이고 하여튼 뭐 경제학 같은 건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 이거 뭐냐 종합평가인데 말 그대로 종합사례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겠죠. 다행스럽다기 하기보다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상당히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나만 대책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별도로 공부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해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이거 뭐 사례 많이 푼다고 해서 야 이 책 저 책 다 뭐 복사하고 공부한다고 실력이 절대 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두 번 정도 연습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눈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마 이건 제가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감사보고서라고 있는데 회계사가 작성한 그 감사보고서 또는 뭐 사업보고서 그런 형태를 딱 주어준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회사 분석하는 거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습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것들을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시인원입니다. 응시인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마지막 페이지인데 2019년 원래 이게요 오픈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야. 근데 제가 어떻게 잘 찾았죠. 그렇죠? 잘 찾았죠. 오픈된 정보가 아닌데 걔네들이 시험지도 오픈 안 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오픈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찾았는데 2019년이 궁금하잖아요. 역시 그건 오픈시키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금융연성 강의 많이 합니다.
제가 이 강의 듣기 전에 쉬는 시간에도 금융연수원 사람하고 통화도 했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물론 통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접수자 수가 7,000명이 넘어간다라고 두달 전인가 제가 물어봐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니고 구두로 영시 인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확인했는데, 다만 이제 2020년은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약간 꼬꾸라지게, 약간이 아니라 많이 꼬꾸라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건 뭐 일시적인 효과고,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 이렇게. 얘가 놀랬나 봐. 얘가 갑자기 점선이 나오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은행 분들, 그리고 은행을 취직하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또 응시하고 상당히 그 각광받는 자격증이다. 뭐 이런 추세로 가면은 뭐 2, 3년 뒤에 가면 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제가 금융연수원 강의할 때요 신용문서사 과정이 제일 핫합니다. 그냥 모든 은행이 다 보고 자격증 따려고 다 노력을 하고 막 경쟁도 붙어요. 뭐 K은행, S은행, 뭐 누가 1등이냐 이번에 하면서 누가 합격자 수 많이 냈냐 하면서 굉장히 경쟁 많이 붙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우리가 은행 취직할 때도 상당히 분명히 플러스 알파 점수 상당히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에 취직하신 분들도 또 이제 뭐 진급할 때뭐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